오늘은 주님의 말씀이 사무엘상 22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함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간 곳이 아둘람 굴입니다. 그 아둘람이라는 단어의 뜻은 justice of the people, 사람들에게서 이것이 정의요, 이것이 옳은 일이다,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각 나라마다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곳에 사람들이 정한 정의가 있죠. 사람들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으로 무엇이 의인가라는 것이 각 나라마다 또 다르게 되어져 있죠. 이 세상의 의로는 아무도 주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공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굴로 다윗이 피신을 합니다. 사람들의 기준 앞에서 이 다윗의 상태를 보면 너무나 억울하고 환난 가운데 처해져 있는 자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그러하니까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도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과 그 온 집이 그에게로 나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절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마지막 때는 어떠하냐?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부터 3절을 보면은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이러한 상태에 놓여있다라는 얘기는 이 원통하는 자도 많고 분한 자도 많고 세상을 대적하고자 하는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왜? 말세가 고통하는 때가 되니까 어떤 사람은 이 다윗처럼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원통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람들이 무정해지는 거예요. 자기 상처, 자기 아픔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없는 정도로 강팍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다윗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러한 일을 겪게 하였는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기름부음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무찔른 자요 블레셋 사람들도 무찔를 때 처녀들로부터 만만이라는 찬양을 받을 정도예요.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루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고 사랑과 칭송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것처럼 골리앗의 칼을 갖기를 기뻐하였고 또 아기스 왕에게 피해서 자기가 어떻게 거기서 좀 살아볼까 하는 연약함도 경험했고 그래서 거기서 미친 짓도 해보고 결국은 그러다 아둘람 굴로 나아옵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똑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뭔가 예수님을 믿을 때는 무엇이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망이 엄습하고 고통이 엄습하고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속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겠는가?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여호와께 서원을 하며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가 그를 구원하실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와 같은 서원과 찬양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는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정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거 참 쉽지 않은 겁니다. 다윗에게 그 사울을 피하여서 도망하며 쫓기는 그 상황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 속에서 고통을 겪으면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느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윗도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면서 결국은 경험한 건 뭐예요?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이 그 억울하면서도 그 억울함을 어디에 가서 토론할 때도 없고 그 억울함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그 억울해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결국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간 것이 아둘람 굴입니다. 실질적으로 아둘람이라는 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유다 남쪽에 있다라고 막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다 사람들은 그것이 베들레헴 근처일 거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고통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원통하고 환난을 당하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의 사위로서 잘 나가고 뭔가 승승장구한다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 갔을 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다윗에게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을 당하고 있고 빚진 자처럼 쫓기고 있고 원통함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다윗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것이다 라고 그곳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살면서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을 꼭 겪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간다 그랬는데 그냥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접한 그 순간부터 그냥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게 하시면 좋을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뜻은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되 바로 특별히 이와 같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자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잖아요. 그가 직접 그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런 자가 되어서 쫓겨다녀보는 거예요. 그 경험을 다 그 몸으로 하는 겁니다. 그 몸으로 경험을 하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어떤 권세를 누리며 어떤 높은 자리에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잘못하면 횡포를 부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되어지도록 주님은 그에게 그 모든 것을 경험케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 앞에서 다윗은 온전할 수 있어요. 왜? 사람의 의 앞에서는 그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의 앞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모든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 그 안에 분을 품고 있고 원통함이 있고 마음을 풀지 못하고 있고 억울해서 다윗에게 다 토로하면서 나옵니다. 아둘람 굴은 하나님의 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네 의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도록 주님이 그곳에 만나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의 앞에서 자기 억울함을 원통함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해결되도록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하고 마음 아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환난을 당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도저히 참고 지나갈 수 없는 이러한 일이 한두 해가 아니라 참으로 길고 길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눈물을 뽑아내는 많은 일들이 허락되어지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정말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날 그 고난을 알지 못했다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거라는 것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겪어보니까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자, 우리 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미리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미가서 4장 6절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며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주님이 그날에는 그날이 언제예요? 주님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시면서 주님이 주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여기서 그날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죠. 곳곳에서 고통하고 있는 이스라엘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서 발을 저는 자는 렘넌트가 되게 하고 쫓겨난 자들은 와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시온산에 오셔서 그들에게 무너지지 아니하는 강한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로 세워지게 될 때 완전히 예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질 그 나라가 세워지는 주님의 재림의 때를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환난당한 자, 다리를 저는 자, 쫓겨난 자. 왜? 이들이 왜 쫓겨났어요? 죄를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쫓겨난 자가 되었어요. 그들 중에는 의롭게 주님을 잘 섬긴 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통하고 억울해요. 하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돌아왔느냐야. 끝까지 그 환난 중에도 그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은 남은 자들만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을 잃지 않은 남은 자, 그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제2중건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너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돌들 위에 돌들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모든 육체적으로 의지했던 것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나라를 그분이 세우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성경 구절 안 찾아도 다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자로 오신 이유는 우리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서 겪는 모든 고통을 그 몸에 짊어지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100%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또한 인자로서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겪는 모든 고통, 가난, 절망, 억울함 그분이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겪을 모든 원통함과 고통과 가난과 힘든 모든 것을 그 몸에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것이냐면 직접 자기가 낮아지셔서 그 몸으로 그들의 환경 속에 오셔서 그들의 상황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한 모든 환경을 경험하게 한 것 바로 예수님이 그와 같은 환경을 다 경험하신 것 우리도 똑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아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진실로 그들에게 함께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육이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육이 아픈 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망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망하는 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한 것을 우리 다윗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러죠. 나는 병든 자에게 오셨다고 말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3절에는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으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심령이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원통한 자입니다. 내가 빼앗긴 자입니다. 내가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내가 눈먼 자입니다. 내가 기먹은 자입니다. 내가 문둥병자입니다. 내가 혈루병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롭다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낱낱이 말씀 앞에 벗겨보면은 정말 여러분 입이 이게 옳다라고 나를 주장할 것이 없는 죄인입니다. 내 생각이 이게 옳다라고 하지만 그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할 수 있으세요? 아둘람쿨. 사람의 생각에는 그게 옳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앞에 과연 그게 옳으냐? 우리는 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의 생각, 내 마음, 내 판단, 내 행위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옳으냐라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가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라면 그건 결코 옳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는 것은 그것을 알고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군. 주님이 아니고는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할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잘했다고 옳다라고 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구나 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겸손한 자, 그 어떤 사람 앞에도 내가 옳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이와 같이 고통하고 환난 가운데 온 자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뛴다라고 다 말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거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구원을 이루실 때 잠잠해야 될 땐 잠잠하셨어. 그냥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구할 때에도 율법주의자들이 스스로 자기네들이 깨닫고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떠나가도록 율법주의자들도 죄를 범게 하지 아니하고 가늠한 여인도 살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이 모든 자들이 아무도 상처받거나 고통받지 않게 주님 안에서 다 구원받게끔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지혜가 있어야 해요. 그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궁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안다, 의롭다 라고 아둘람 굴로 가십니까? 거기 가서 내 원통을 풀어주기를 원해서 당신이 내 원통을 아니까 당신이 나의 괴로움을 아니까 나를 풀어주소서 하고 그들에게 모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도 원통함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라는 걸 그는 이미 깨달아 안 자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여호와 앞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자들을 여호와 앞으로 인도하도록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과 원통함과 어려움을 겪고 경험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더 악해지거나 더 강팍해지거나 그런 자가 아니라 더 자기를 내세우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군. 나는 너무나 부족하구나.
부족한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지 않거든. 예수님의 지혜가 있지 않냐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가 되어야 내가 만나는 나와 같은 경험을 경험한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여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라는 말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할 말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를 궁휼히 여기시고 나를 궁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는 말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연약해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보려고 해도 그것은 이쪽을 하려면 저쪽은 부딪히게 되어 있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나는 주님만 바라오니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피하는 자는 궁휼을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시편 142편 3절에서 5절을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42편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셔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오른쪽을 살펴봐도 자기를 알아주는 자가 없고 또 왼쪽을 살펴보아도 자기가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의지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하는 사람도 없고 내 고통을 나눠서 짊어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는 우리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기를 바라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위로의 말을 좀 할 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는구나 해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돌아보면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그 사람의 고통 속에 똑같은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아픔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다윗은 오른쪽을 돌아보아도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고 왼쪽을 봐도 자기가 기댈 곳이 없었던 그러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에게 나온 그러한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고통하는 자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죠.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서 나에게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내가 고통을 경험했다고 그들을 품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나의 한도 끝도 없이 올라오는 이 죄악의 사람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고 그 사랑이 나를 온전케 했고 그 사랑이 나를 위로했고 그 사랑이 나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기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이것밖에 길이 없음을 이것밖에 피난처가 없음을 얘기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둘람에게 모여온 사람들을 다윗이 자기의 의를 주장했다면 그들 모두 함께 아마 반역을 저지르는 그러한 우두머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피한 피난처는 여호와 한 분뿐인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도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따르게 인도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갖고 교회 지도자가 되신 분들에게 정말 당부합니다. 나를 따르게 하면 안 돼요. 사람이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목사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의 피난처가 될 수는 없어요. 오직 그들의 피난처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들이 의지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다만 서로가 만나게 한 것은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위로가 되어지고 그 사랑을 찬양하도록. 아멘. 각자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세요. 이사야서 8장 13절 14절에 하는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거치는 돌 그리고 반성을 주신다는 두 가지 돌의 얘기를 합니다.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라는 자로 삼으라고 말하면서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 7절로부터 8절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리는 돌인데 그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져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으로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치는 돌이고 부딪히는 반석이에요. 하지만 그 십자가에 피하고자 하는 자, 그 십자가 외에는 다른 곳이 구원의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그 십자가가 그들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피할 피난처입니까? 십자가가 피난처입니까? 십자가에 그래서 그것이 피난처라고 믿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거예요. 그것만이 피난처라고 믿는다면 십자가에 못 박으실 것입니다. 어떤 교회 생활이나 어떤 교회 열심이나 이런 것이 내가 피할 구원의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치는 돌 부딪히는 반석이 되어집니다. 행위로 하려고 들지 마세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도록 나는 예수님 안에서 공유를 구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신 분입니까? 그 뜻을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분이 왜 맹세했어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니까 자기가 맹세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 그랬죠. 우리는 맹세할 수가 없어요. 우리보다 크신 이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기대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해야 되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육체로 노력을 해서 육체 열심으로 무엇을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세요. 내가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것이 두 가지 변개치 못할 약속이에요. 복주고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오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은 내가 비록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반드시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가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내 친지를 구원하시고 내 형제 자매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구원하시고 온 열방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맹세예요. 주님이 때가 되면 주님이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얼마만큼 내 의를 의지하지 않고
다윗에게 나온 자들은 아둘람에 모인 자들은 정말 사람의 의 앞에서 모인 자들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의로 모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로 나아가서 나는 죽어야 돼요.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의 피난처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큰 안위를 주셔서 내가 먼저 피난처에서 그 피난처에서 안위를 얻은 것이 나타날 때에 그것이 복음의 전파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행위로 어줍지 않게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짧은 세체 혀로 뭐를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보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피난처에서 안위와 평강을 얻는 것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있음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복주심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한 복은 물질의 축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짓게 하셨어요. 요단강 동편의 3개, 서편의 3개. 이 도피성을 왜 짓게 했느냐? 부지 풀씨 간에 살인한 자들이 그곳에 피할 수 있게끔 도피성을 지라고 했는데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그곳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결단코 그 도피성 바깥을 나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도피한 자입니까? 내가 정말 사망의 권세에게 쫓기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한 피난처를 삼고 그 안에 피한 자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완전한 그의 죽으심에 완전 연합되어진 자가 될 때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피가 온전히 나에게 뿌려져서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때는 어떠한 악도 어둠도 나를 틈탈 수 없습니다. 근데 뭔가 내가 의로워진 것 같은데 분란이 오고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가 일어난다면 빨리 더 엎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이 다윗이 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나서 그들에게 모여진 것이 아둘람 굴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주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피해 있느냐, 그리고 나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죄인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되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의 의를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직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만을 전했고 아버지의 말씀만을 전했고 아버지의 사랑만을 나타내셨어요. 할 말 많죠. 아는 것 많으신 분들 할 말 많아요. 뭔가 내 의를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아니면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저 나는 그분 앞에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아멘. 모든 자들이 여러분 앞에 다 나왔을 때, 정말 이렇게 고통하는 자들이 나왔을 때 과연 여러분은 그들을 가르치려고 들실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을 가르치시겠습니까? 내가 어줍지 아니하게 조금 아는 뭘 가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내가 끼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직통하셔야 합니다. 중간에 누가 끼면 안 돼요. 아멘. 오직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한 분이고 예수님이 내가 피해야 될 단 하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를 세워서 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 그래서 그가 참으로 귀하고 사랑한 것, 그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따라야 될 것은 우리 주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교회 봉사도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교회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교회에 헌금을 내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하고. 아멘?
목사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럼 시험 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든 일을 해도 예수님 때문에 하면 시험 들 일 없고요. 그냥 감사하고 감격할 것뿐이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 들게도 안 합니다. 우리 이러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다윗에게, 아히멜렉에게 갔다가 골리앗의 칼을 기뻐하기도 하였고 아기스 왕에게 찾아가서 피할 것을 찾으려다 미친 짓도 해본 다윗,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피할 곳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자기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음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간 아둘람 굴에서도 자기를 알아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그곳에 많은 자들이 왔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사람의 의 앞에 우리는 나아가서 자기의 원통함과 자기의 분을 서로 말하면서 그러면서 서로 위로받기를 원하나 그것은 사람의 의일 뿐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도 어떠한 안이나 평강도 줄 수 없습니다. 잠깐의 위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 사람의 의 앞에 나아가서 불평 불만하며 자기의 원통을 토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나를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궁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주의 이름만을 부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요 제사를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원하는 것은 긍휼을 구하는 자를 원한다 하셨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깨닫고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음을, 예수님이 아니면 평강과 안위를 얻을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을 찾는 자를 구하고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예수님이 아니곤 살 수 없는 자인지를 또 깨닫고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는 자가 되어서 내가 갖는 경험들, 고통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지를 겪었던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줍지 않게 아는 지식을 말하지 말게 하옵시고 또 어줍지 않게 정말 아는 그 말을 가르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전할 수 있는 경험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단 한 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과 안위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오직 나아가 무릎 꿇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주님이 계획하셨지만 그게 이 모든 것을 경험케 하신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의 기업을 주기로, 영원한 약속을 주기로 이미 계획하셨고 맹세하셨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환난을 경험케 하신 것은 아버지 무엇 때문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두 가지 변개치 아니하실 하나님,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그 약속의 맹세를 의지하고 흔들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단 한 분 우리의 길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